저는 거의 저 인생의 모든 걸 인생 모든 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렇죠. 이게 중독인 것도 있어요. 제가 사실 중독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일들이 스케줄 같은 거나 이제 무슨 뭐 일기 쓴다거나 뭐 책을 본다거나 뭐 뉴스를 본다거나 모든 게 다 이제 스마트폰에 다 모여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바로 스마트폰을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카톡을 확인하고 또 SNS 확인하고 그거 한 다음에 그 네이버 그 다음 거기 스포츠 기사 가지고 해외 축구 해야고 야구 다 보고 그러고 씻고 시작해요. 하루 일과의 시작.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도 제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그 아이폰이 한 주에 뭐 평균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 뜨잖아요. 한 달 전에는 한 두세 시간 정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한 네다섯 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뭐 스마트폰으로 뭐를 해요? 뭐 게임도 하고 SNS도 보고 뭐 아침에는 그 날씨도 좀 보고 네. 맞아요. 뭐 아침에 그 뭐 비 오면 우산도 챙기고 좀 추우면 좀 많이 입고 뭐 정호 씨 SNS도 해주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해주고 이렇게 많이 하면 한 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방송이 시작하면 안 되는데 저도 중독인데 네. 저는 약간 SNS 많이 하듯이 약간 요즘 사람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 뭐 이쁜 곳을 간다던가 이쁜 곳을 찾아간다던가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약간 요즘 그게 유행이죠, 유행이죠. 네. 그래서 맛있는 데 가서 뭘 먹어도 아 이거 올려야 되고 이런 게 약간 의무적으로 안 하면 손해인 것처럼 그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어느 날에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 누구랑 제일 친하냐?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좋은 친구 누구냐? 네. 생각했는데 스마트폰 제일 인생 제일 친한 친구예요. 24시간. 24시간. 24시간 사용하는 건 아니고 거의 자는 동안도 스마트폰 꼭 옆에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스마트폰 머리 옆에 있으면 막 안 좋다. 네, 안 좋대요. 네, 맞아요. 네, 뭔가 그 정도 때문에. 네. 근데 제가 혼자 외국에 있어서 뭔가 막 가족들이랑 연락하기 되게 어려워서 만약에 집안일이 뭐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런 거 좀 걱정해서 항상 핸드폰 옆에 두고 자거든요. 또 저희 집이 그거 없어요. TV 없어요. TV 없어요. TV. TV. 예, TV 없어서 또 핸드폰으로 뉴스도 보고 막 프로그램도 보고 그랬거든요. 진짜 좋은 기능이 길찾기. 맞아요. 그러니까 필수예요. 옛날에는 진짜 저희가 뭐 스마트폰 안 쓸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서 만난다고 하면 진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거. 또 요즘은 또 기능이 뭐 카땡땡 지하 내비게이션인데 카땡땡 지하차 내비게이션 있는데 거기 그냥 거기서 만약에 뭐 공릉역에서 뭐 신사역까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도착 시간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카톡방에 공유할 수 있어요. 나 몇 시에 도착한다. 아 그리고 그 환승 빠른 환승. 빠른 환승 그 번호까지 되게 편리해요. 그 막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완전 너무 좋잖아요. 거기 가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다 인싸. 일단은 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거북목. 제가 원래 목이 안 좋은데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폰을 보다 보니까 이제 거북목 생겨가지고 교정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또 보니까 또 골반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맨날 스트레칭 하거든요. 자세도 바꾸려고. 핸드폰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폰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그 저번에 KT 서대문 지사 그 화재 사건 아시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제가 마침 홍대에서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침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보고 아 뭐
인터넷 잘 터지니까 저희 집에서 별 생각 안 하고 딱 홍대 갔는데 완전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비가 됐죠. 진짜 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으로 공중전화에 줄 서 있는 사람 봤고요. 저는 일단 대화가 단절되는 게 지금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만나도 우선 사진부터 찍고 맞아요. 뭔가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우선 올려야 되고 인스타 올리고 네, 올리고 뭐라도 흔적을 남기고 뭐 좀 이상하면 다 보정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뭔가 지금 벌써 시간 한참 흘렀는데 얘기한 건 없고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되게 공감해요. 친구랑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데 스마트폰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하고 대화해도 대화하는 주제가 항상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 관련돼 있는 화제. 너 요새 어떤 어플 쓰고 있냐? SNS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뭐 비판할 수도 없고 충격을 받았던 게 있는데 어느 한 영상에 이제 저는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약간 문화를 몰랐는데 요즘에는 중국 어딜 가나 다 위챗페이인가? 이렇게 알리페이 위챗페이 네 맞아요 뭐 맞아요. 이렇게 핸드폰 네네. 보여주고 결제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카드 다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는데 맞아요. 그 어떤 제가 VC특공대인가 뭔가 봤는데 다 무슨 맞아요. 결제를 네. 다 띡띡띡 뭐 그냥 길거리 음식점도 다 네, 맞아요. 시장 가도 네. 아줌마들이 QR코드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딱 찍으면 근데 저는 그거 진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갑을 꼭 가지고 다니는 게 또 귀찮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네, 근데 핸드폰 다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 반대 좋다고 생각하는 점 있다면 평록 씨 그런 거 아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운전하더라고 뭐 안 막히는 길을 뭐 이렇게 나타나든가 아니면 제일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엄청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종호 씨는요? 저는 그 다이어리 어플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그러니까 에버노트라는 에땡노트라는 어플을 쓰는데 그게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일정도 쓰고 또 제 일기도 쓸 수 있고 되게 갑자기 뭐 어떤 중요한 뭐 메모나 그런 걸 이제 그때 바로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때 계속 바꿀 수 있고 일정도 빨리 바꿀 수 있고 이게 다 연동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정 관리할 때 굉장히 편해요. 단점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단절되는 게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 있어서 소통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좀 알아가기도 하고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통의 창이 좋은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제일 큰 건 이제 가장 편리함? 어딜 가건 뭘 하건 뭐 찾을 때건 읽을 때건 다 핸드폰으로 가능하니까 네 저도 사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고 자기 진짜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말 못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성격 때문에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 SNS 아니면 글로 그 온라인 글로 자기의 그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눈이 좀 좋았어요. 한 1.0, 1.2 정도 됐었어요. 핸드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고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나빠지더라고요. 뭐 핸드폰을 지금 한 5시간 정도 하는데 3시간으로 줄일까 생각 중이에요. 3시간으로 될까? 3시간 정도? 네. 최대한 줄이는 거. 네, 3시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필수 어플 빼면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한창의 시간.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아, 2시간은 절대 안 돼. 하루에 2시간? 네, 하루에 2시간.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실패했으면은 뭐 네, 다시 반성하겠습니다. 새해니까 파이팅. 그치? 네. 저도 다들 이렇게 반성을 하고 하나 어떡하나. 뭐 시간은 이렇게 딱 몇 시간 해야겠다 이렇게는 사실 이렇게 막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있을 때만큼은 핸드폰을 덮어두던가. 이게 덮어두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덮어두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덮어두고 내 손이 가야죠. 근데 예나 씨랑 생각이 비슷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욕을 많이 먹어요 친구들한테. 뭐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왜 폰 만지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알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놓고 또 계속 이렇게 딱 가요. 맞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 그래서 약간 이제 친구들과 있을 때는 최대한 줄이고 이제 무분별한 웹서핑은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기사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10분 단위로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 더 중요하지 운동 선수 인생이 중요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깨달음. 최대한 줄이고. 방금 저도 말했다시피 그 요즘에 그 아이폰이 시간을 뭐 몇 시간을 나타날 수 있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또 자제를 할 수 있는 게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2시간만 정하면. 맞아요. 뭐 게임을 2시간을 정하면 2시간 끝나면 오늘 하루에 다시 할 수 없는 클릭을 못하는. 네, 심지어 어떤 어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카톡을 하는데 이게 3시간 이상을 하면 아예 안 들어가요. 네, 아예 안 들어가요. 네, 눌러도 그냥 안 떠요. 네, 안 떠요. 네,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무섭다. 뭐 한 시간 끝나면 게임이 딱 끝이에요. 역시 사과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안 하는 거를 가장 네. 목표를 두고 네. 해야 될 것 같고 네. 좀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생활에 아까 강연하는 거 보거나 뭐 책 같은 거 보는 건 충분히 도움될 수 있잖아요. 네. 돈도 절약할 수 네. 있고 좀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네. 자기 개발을 하는 데 도움을 네. 주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교육 약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플 빼고는 SNS 최대한 줄이려고 그다음에 저만 말고 그냥 다 같이 가족 모임 아니면 친구 모임 있으면은 다들 핸드폰 사요. 하지 않기 동원하고 싶어요. 불필요한 그 인터넷 쇼핑몰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불필요한 물건도 좀 네. 어때서는 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막 사고 그러니까 좀 안 보면 좀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안 살 것 같아. 맞아요. 약간 제가 올해 계획은 그 뭐 쿠팡 이런 어플 다 지우고 그냥 차라리 약간 아날로그 감성으로 쇼핑은 직접 가서 하자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면 한 개 사면 연간 쫙 뜨는 거 이게 너무 예뻐. 맞아요. 이거 사고 그게... 하면서 맞아, 또 맞아. 쇼핑몰 들어가면 원래 그냥 니트만 사려고 딱 봤는데 다 매치해야 돼서 그 소피샷에 쫙 나와있고 맨 뒤에 바지 뭐 신발 뭐 로퍼 뭐 가방 그러니까 이것도 이쁜데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약간 오프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SNS 좀 최대한 줄이고 올릴 것만 올리고 저희들 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죠. 네.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은 경제 상황과 직결돼 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거의 수직으로 성장하다가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떨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두렵네요. 그러니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보시는 분들도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듣는 내내 이 주제가 좀 딱딱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시세를 알아보겠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물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데 뭐 뉴스에서도 중국 부동산에 대한 소식은 잠깐이나마 나오고 있어서 그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저희가 점점 뭔가 약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주제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최신 뉴스를 총망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3명 이상만 모이면 집 얘기, 우리 맞아요. 집 사는 얘기를 꼭 네. 항상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인들도 좀 그런 편인가요? 일단 중국인 하면 유난히 약간 돈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친구들이랑도 처음에 얘기의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여기서 집값이 어떻더라, 어디가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나 이제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대화의 끝은 마이프 집 방주 이번 생애엔 틀렸다 집을 살 수 없겠다로 귀결이 되어서 되게 씁쓸합니다. 네, 또 이런 말에 뒷받침을 해주는 게 세계에서 내가 번 돈으로 집을 사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도시 어딘지 아시나요? 서울 아닌가요? 서울이 서울 강남 아 순위권에도 못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서울 순위권 없어요? 네, 아예 없고 1위가 중국의 선전이 차지했고요. 2위가 네 세계에서 2위는 홍콩, 3위가 베이징, 4위가 상하이. 그러니까 다 중국이에요. 다 중국에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와, 아니 서울에서 집 사는 일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상하이에서 집을 사는 데는 서울보다 무려 16년이 더 걸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집 사는 일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사실 중국에서 완전한 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토지가 다 나라 거기 때문에 지금 정책으로는 70년 정도 나라에서 토지를 대여받는다. 뭔가 전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내가 도시 시내에다가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면 정말 왕챌린이 아니고선 살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 뒤로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하나. 부동산 거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년 불패 신화라는 말이 상징하듯 끝을 모르고 치솟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천장에 닿았고 거품이 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기업들의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요. 또 채무 불이행인 기업이 6군데나 된다고 하네요. 네, 자금 조달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페이쌤께서 보실 때는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게 실제로 좀 피부로 와닿는 편인가요? 중국은 1998년에 주택제도 개혁이 실시가 되고요. 주택 가격이 정말 20년 동안 오르기만 했거든요. 정말 이제 오를 대로 오른 거고 또 그 사이에 여러 차례 과열한 상황이 있었고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그냥 단기적인 억제 정책만을 반복해 왔었는데 실효가 없는 억제 정책들만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은 주택 가격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정말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화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대표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은요. 채무 상환을 위해서 약 2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게 됐고요. 또 완다그룹은 자산을 줄줄이 매각하면서 결국 부채 30%를 축소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더 힘들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발언 때문이라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로 이 부동산 문제를 경제 논리보다는 이 민생 문제로 접근하면서 각종 주택 구매 제한과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작년 9월을 기점으로 고공행진하던 그 집값 상승률이 주춤했고요. 또 부동산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벌던 그런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런 평가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기죽이는 이야기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 부동산 호황이 20년 동안 계속돼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네. 중국의 부동산 호황기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 번째 키워드로 함께 만나보시죠. 키워드 둘. 부동산 광풍의 출처를 밝혀라입니다. 그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과열로 인해 벌어진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모든 토지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매매 대상이 아닌 거죠. 대신에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매입을 해서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토지 사용권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별도의 돈을 마련을 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을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네. 네, 한마디로 지방정부가 살아남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네. 네, 이런 근본적인 이유에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 자본들까지 합세를 하면서 이 중국 부동산의 버블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또 생긴 현상들이 있다고 네. 중국인들이 매년 국경절 연휴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여행 계획 이상으로 또 여기는 버킷리스트가 있다고요? 네, 바로 이 부동산 탐방 활동입니다. 지방 부자들이요, 연휴에 부동산 구매단을 꾸려서 대도시로 함께 나아가는데 이때 전세기가 동원될 정도라고 해요. 전세기요? 네. 와. 아니 그렇게 매년 국경절 연휴만 되면 이 중국의 부동산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들끓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청약 신청을 위해서 긴 줄을 서거나 또 밤을 지새우거나 이 명절 연휴에 익숙한 풍경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연휴 기간에만 수십 채 아파트를 팔아서 단번에 수십억의 이익을 얻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황금 연휴 기간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는 현상, 이거를 한마디로 하는 말이 있다고요? 네, 네 글자로 금구은십, 찐지오인실이라고 하는데요. 금은 다 아실 거고요. 네. 이때 10과 9는 10월과 9월을 의미합니다. 네, 즉 중국의 추석이 있는 9월, 또 국경절 연휴가 긴 10월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이때쯤 중국 사람들은 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시장에 금은이 넘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설명만 들어도 얼마나 과열돼 있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또 하나의 현상으로 가짜 이혼이 증가했다고요. 네, 이 중국 상하이 부동산 거품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2016년에 발표한 규제가 있었는데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와 또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정책을 발표한 뒤에 갑자기 이혼 신청자들도 붐비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네, 좀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신분이 돼야 조건에 합당해야 하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죠. 이런 가짜 이혼 현상으로 인해서 연 평균 2천 건이던 상하이 이혼 신청 건수가 이 정부 규제 발표 직후 한 달 만에 500건으로 껑충 또 뛰어올랐다고 하네요. 네, 상하이가 이렇게 아비 규환이 되는 걸 본 베이징은 그러면 우리는 거주민 가정 전체 명의로 된 주택 소유 이력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도 시행 직전의 이혼율이 2.4배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문제가 너무 네, 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上有政策,下有对策. 그러니까 위에 정책이 있으면 그 아래에 대안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반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혼을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네. 거죠.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요. 최근에는 또 해외에 나가 있던 중국 부동산 자본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키워드 셋. 완다, 베버리즈를 떠나다입니다. 굉장히 슬픈 영화 제목 네. 같은 느낌인데요. 바람과 함께 네. 사라지다 느낌인데요.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 산다는 그 베버리즈 땅 일부를 2014년 완다 그룹이 딱 찜꽁을 하고 원 베버리즈라는 이름을 붙였던 곳인데요. 네. 이제는 매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완다 그룹은 원래 이곳에 고급 호텔 그리고 레지던스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현지 노조 또 그리고 하도급 업체랑 불화가 생기면서 개발이 중단이 됐고 채무가 급증하면서 작년 초에 이 땅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사업체들을 줄줄이 매각하거나 또 지분을 매각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점점 철수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인데 한순간에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걸까요? 당연히 정부의 영향이 컸겠죠. 정부에서 해외 투자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을 했고요. 이런 단속과 압력에 미국에서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고요. 타겟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향하고 있던 자본이 이제는 또 동남아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완다그룹까지 미국에서 점점 이렇게 발을 빼게 만들 만큼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단속이 강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규제 속에서도 2017년 중국에서 해외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간 돈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사실 요즘 한국도 중국 원래는 굉장히 자본금을 많이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베트남이 1위가 됐을 정도로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본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곳이 바로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네. 네, 싱가포르 다음으로 인기 있는 나라는 말라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순이고요. 또 베트남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 나트랑 지역에 중국인들의 투자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4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또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아무리 꺼져가고 있다곤 하지만 중국인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는 침체기가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의 흐름과 중국 부동산의 거품이 왜 생기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긴 현상들, 또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중국 부동산 투자 흐름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네.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 게요. 이렇게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네요. 네, 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한 이 과잉 수요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신규 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점진적인 안정화가 이루어져서 주택 취약층의 사람들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기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정책들이 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주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좀 힘들었네요.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첸 쫄킹!